켜졌나요, 그래서? 켜지고 있는 뭐, 몰타 제 걸로인가? 몰타 제 걸로요? 꽃이 너를 닮아, UFO, UFO. 들어봐나? 그 나왔다! 나왔다! 어, 나왔다! 소금이. 야, 신들의 만찬 같대. 오! 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미얼미! 안녕하세요, 미얼미입니다. VF 그렇지. 제목에 써 있듯이 저희가 이제 음원봉이 나오기도 했고 저희가 콘서트가 있다 보니 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음원봉을 소개를 하고 네. 꾸며볼 겸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아니 벌써 참 어떻게? 아니 이미 이미 그 로아이 여러분들은 많이 받아보신 거 알죠? 그럼 맞죠. 많이 나 처음 봐. 아 그래요? 나도 처음 봐. 근데 실물이 진짜 예쁜 거 알았어요. 형 무슨 소리예요? 어제 어제 봤다고? 어제 보고 나서. 말했잖아요. 아 실물로 줘봐요. 아 실물 줘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 거는 우리 들어오거든요. 원래는 이게 건전지가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 아, 따로 건전지 원래 넣어야 안 들어있는데요. 안 들어있어요? 건전지 어디 갔어요? 뭐 안 되는 거예요? 꾹 넣어요. 아 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오~ 원래는 건전지 구성이 없고 저희 건전지를 딱 넣어놨는데. 오늘 색깔 이쁘다. 이게 진짜 예뻐요. 이게 누르면은 저희 공식색 세 가지가 나와요. 아, 실물이 이쁘네. 네. 공식색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공식색 하늘색, 파란색, 보라색이 나오고 오. 저희가 또 이게 중앙제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파고 네? 네 하파고 중앙제어 기능이 와이더 이게 네, 이제 가만히 여러분 어플을 또 연동을 하면은 듣고 계세요? 네. 네 어플을 또 연동하면은 콘서트에서 이제 중앙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콘서트에서는 저희 LED가 바뀌는 색대로 연동할게요. 오 알아서 조절을 해주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꾸밀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제 품회를 하는데 어떤 분께서 꾸미다가 망가뜨려가지고 아, 아 이거 가격 비쌀텐데 이거? 저 그거 봤어요. 루아이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꽃잎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넣으면 진짜 예뻐. 이게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꽃잎도 있고 여기 그 석기시대 요거 있고요. 아 근데 내가 완전 풍선이 풍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어떻게 열어요? 누가 먼저 한 번은 열어보자. 그리고 보상합니다. 이거 어떻게 열어요? 열었어! 어떻게 열어? 쿠션 이게 요걸 이렇게 오 열린다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리면 아 이렇게 돌리면 돼. 아니 여기 돌리면 여기 LED가 이거 아니에요? 아 여기 열어야지. 여기 돌려야지. 거기 돌려서 왜 쿠션 할 때 무슨 쿠션이야? 아 너 뭐야? 너 거기 왜 쿠션? 그 LED가 눈 맞췄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여기 돌리라고. 아니 이게 안 들어가잖아. 맞아 이거 이렇게 돌리라고. 우와 우와 오 과학이네. 이거 돌려. 이거 돌리는 건데. 여러분 됐다 준비되셨어요? 네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또 꾸며봅시다. 오케이! 나 꽃 넣고 싶은데 여기요. 장대호 어떻게 넣어? 이 큰 이장한데 영화에 너 들어가잖아. 지금 잘 빠져. 우와 꽃! 이거 꽃잎 떼서 넣으면 좋겠다. 어머 짜네? 가위 있어요. 이거 안 돼? 가위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칼로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돌린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받으실 때 손 조심하세요. 네. 이건 내가 냄새 맡아. 야, 손 다쳐. 저 요리 경력 얼마나 많네. 너 요리 경력 오늘 얼마나 많은데? 저요 20년. 3살 때부터. 아, 네. 형 이거는 깔끔하게 가야 돼. 깔끔하게 가야 돼. 나는. 여러분 요게 진짜 최고의 그 아 앉아라 네. 로아이 분들 아시겠어요? 저희 또 부담감 되시는 거 아시죠? 가위 없어요. 가위 아 여기 있었어. 이렇게 가위 좀 주세요.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자 야 너무 앞찼잖아. 미아이가 안 보이는데? 아 그러네 너무 많이 넣었구나. 예? 여기 가위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짠! 이거 용안이 이거 어때요? 저는 약간 화이트랑 블루로 해드렸고 오! 엄청, 아, 건전지가 없는 게 아니라 네? 분홍색 들어가는 거 안 했어요. 그렇죠? 네, 뺐습니다. 형, 요게 짜는 거 같아, 이거 시원해. 너무 많아. 오렌지 같은 거. 예쁘긴 하다. 어, 이거 진짜 깔끔하게 됐구나. 우와! 이거 봐. 파란색을 우와! 이쁘다. 예쁘지? 근데 이렇게 원래 음원봉에 뭘 넣을 수 있는지 몰랐어.
형님 동환이 오셨네요. 동환이 형 잠기겠어요. 이제 여러분 동환이들이 커스텀하고 네. 각자 응원봉 이름을 적어놨고 네 오늘 할 일 중에 있어. 이름봉 응원봉 정한 이름봉 응원봉 응원봉 정한 이름봉 응원봉 정한. 자 오늘 할 일은 자 응원봉 자 인사랑 근황토크 응원봉 및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응원봉 동환이가 이렇게 하면 불빛이 보이냐? 응원봉 테스트 위아이가 안 보이잖아. 위아이는 이제 안 보여준다. 여러분의 심장처럼 안에 있는 거죠. 귀여워. 이거 이거 중간에서 제어를 해도. 자, 아 하얀색. 그 위아이 영어 뭔지 모르겠어요. 하얀색은 뭔지 잘 모르겠어. 야, 이거 되게 무겁다. 그 위아이 어떤 한복이든 다 비슷해 보이게 만들겠는데? 아 싫어. 난 다 했어. 아 싫어. 짠. 이게 진짜 예쁜 게 이게 진짜 짱인 것 같아. 근데 불키니까 파란색이 타이색인지 모르겠다. 원래는 원래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 뭐 여기도 꾸며도 되는 건데. 본드로 이렇게 붙여서 자요. 대현이 형은 좀 그 발렌타인 느낌이네. 근데 대현이 형도 멋있다. 그치 괜찮지? 너무 괜찮은데? 파란 눈빛에도 이뻐? 그거? 근데 흰색, 아 흰색이 이뻐. 흰색이 파란 불빛 하면 짱 느낌. 흰색이 흰색이 잔다. 예쁘네. 제가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게 그 네 바지를 저희가 몇 조각이 입는다고 해서 넣는다고 해서 안 보이네요. 많이 넣어요. 포인트 많이? TV입니다 TV. 많이 이렇게 많이 넣는 거예요. 짠. 동환아 너 그 루아이가 응원봉 맞니? 응원봉 뭐 이렇게 꾸미실 수도 있어. 이거 하면서 이름도 좀 생각해볼까요? 저는 윈봉 어때요? 윈봉. 왜 윈봉이에요? 위에 아이의 이음을 가져와서 윙이라고. 아 윈봉. 근데 뭔가 제일 귀엽고 안 나오는 동환 형은 꽃을 거의 넷을 상상하네. 저한테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아니요. 너 위아이가 안 보이겠다. 나 접어주세요. 분홍색. 요거? 네. 이거 꾸미는데 쓴 거 맞아? 감이 없었어요. 이거 그 관상용 아니었어요? 야, 뜯어서 여기 붙여봐. 관상용인 줄 알았어. 그 윙봉? 아, 루아이. 루아이가 윙봉 생각했을 때. 윙봉 생각했었다는데. 예? 아이봉 어때요, 아이봉? 아이봉? 보시는데요? 아이봉 있지 않나? 그 눈 개항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아이고 너도 그 생각했어. 그러면은 우리를 보면은 아이고? 이 필요한가? 그럼 안 되잖아. 개항이 필요한 거지. 그럼 여봉 어때요? 뭐? 여봉이 여봉은 좋아. 그건 너무 우리랑 이게 없잖아. 접점이 없잖아. 그럼 맞지. 아! 다쳤어요? 부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봉. 네. 윈봉 또 봉으로 끝났네. 그러면은 장대현이 우리 루아이의 봉 이거 무슨 뜻이에요? 봉이라서 이름 길이다? 위압 아 뭐 생각이 아 여봉이 인피니트 선배님들 응원봉 이름이에요. 아 진짜? 용화야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인피니트 선배님 응원봉 이름이 여봉이 네. 근데 이게 아 진짜요? 형 근데 윈봉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윈봉 없지 않을까? 근데 뭔가 참신하고 좋긴 해. 윈봉 아니야? 윈봉 윈봉 아 윈봉? 윈봉 윈봉 바봉하지? 근데 우리랑 찰떡이 대현이 좋아하겠는데 바봉?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바봉? 사랑한다 바봉이냐? 사랑한다 바봉이냐? 그럼 이름 사랑한다 바봉으로 갈까? 루봉 루봉 위로봉이야? 위로봉. 위로봉이 제일 좋아. 위로봉, 위로봉. 위로봉도 괜찮아. 위로. 위아이 루아이 위로봉. 아무도 봉봉은 어때? 왜요? 그럼 맥스봉도 하자. 좋아. 오 맞아. 이게 훈이 머리 같다. 훈이봉 어때요? 훈이요? 훈이 머리요? 훈이요? 훈이봉? 한번 훈이 머리 같다고 훈이봉 어떠냐고 훈이봉 훈이 머리 네. 은근히 윙봉이 많이 나와요. 빨간색 윙봉 이거? 근데 제가 할까 말까 우리 이거 챙겨서 콘서트 때 가져가면 안 돼?
어, 그런가요? 어, 이거 콘서트 때 우리가 흔들면 이거 저희가 잘 해도 돼요? 이거 저희 콘서트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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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도 들어야겠다. 지금부터 한 번. 이거 우리 거야. 아, 근데 그런 게 있는 거. 처음 근데 요한이는 거의. 나 진짜 잘 꾸미지. 대박, 나 진짜 이뻐. 진짜 이뻐. 나도 이뻐. 나도 이쁘지. 넌 진짜. 진짜 이뻐. 이렇게. 잠깐만, 누가? 한석봉. 한석봉? 석봉. 아. 용화 엄청 긴장이 나는 거야. 아, 나는 망한 거 같아. 안 되네. 뭐해? 어, 너무 예쁜 거. 아니 가만히 몇 장을 찍는 거야? 아 여기 위봉. 어 이거다 위봉이? 위봉? 이거다. 오! 동아리 뭐야? 뭘? 안 보여. 여기에 맞대. 네. 여러분 아주 인상적인 댓글 달렸어요. 뭐? 화낼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화낼 때? 하나 둘 셋 대현이 형. 갑자기 왜? 근데 화낸 아까 누가 팬분께서도 이거 질문하셨는데 영통 팬싸? 여기 방금 여기도 댓글 주셨어요. 아이고 잠깐만 근데 위로봉 좋다고 하시네. 화낼 때 가장 무서운 거 요한이 형 아니야? 나 요한이 화내는 거 보니까 없었는데? 나 화낸 적이 없는데? 그래? 이렇게 따지면 대현이 형 화내는 것도 별로 못 봤는데. 그렇지 나 봤어. 아니 요한이 형은 발차기 난다.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아. 그래. 근데 정색 할 때 제일 무서운 건 동환이 형. 그래? 아닌가? 모르겠다. 뭐 본인 기준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화내도 안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 네 그래서 저는 화를 못 내요. 저는 사람 안 무서워요. 봐봐 그게 발차기 덕분이라니까. 형 오늘 미엔도 내 방원 잘 맞지 않은 것 같아. 진짜? 내 방원이 잘 맞다고? 네. 형 진짜요? 그럼 어디예요? 오디션 하잖아요. 저희 오디션이고. 와, 오디션 아, 오디션도요? 네, 제 친구 학원에 갔었대. 야, 벌써? 아, 일산에서 뭘? 그 학원에 가서 아, 네. 하시는 거? 네. 아, 진짜? 아, 스티커가 없어. 스티커. 이게 더 꾸미고 싶은데 이게 너무 이게 심플하게 예뻐가지고. 나도 꾸미고 싶다. 형은 덜 꾸미겠는데. 아무튼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로 진짜 마시면 아프겠다. 엄청 무워. 이게 배터리가 얼마 정도 되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웬만하면 안 쓸 때는 컨텐츠 빼놓는 게 좋아요. 왜? 발라보면 부상이 쉽게 와가지고 화가 또 이런 거 잘 알잖아. 이거 건전지는 안 쓸 때는 빼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 AAA 사이즈 건전지 4개로 이루어지고요. 아 3개구나 3개. 이거 완전 기본적인 네. AAA 3개. 그다음에 이렇게 딱 담가주시면 위안입니다. 이게 또 보조 배터리 기능도 있잖아요. 오 진짜? 네. 진짜? 얘가 보조 배터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보조 배터리 기능이 있어요. 어디요? 진짜? 그 어? 그 루아이 두 번째 봉인 들어갈 거예요. 아. 리아이 형 두 번째. 아, 그 2세대. 응원봉 2세대 때 보조 배터리 기능 추가된다고 합니다. 네. 또 루아이 분들 응원하다가 폰 꺼지지 않게. 응원하다가 폰이 꺼지. 아, 영화라도 폰에 충전할 수 있으면 좋지. 어, 그런 것 같다. 거짓말. 아. 우와, 이거 재밌는데? 아, 응원봉 이유는 트와일라이트 어떠냐 하시는데? 어? 트와일라이트. 응원봉 이유가? 이름. 트와일라이트? 응. 아, 인간 그냥 봉으로 끝나는 것 같나? 뭔가 약간 딱 들었을 때 응원봉 같은. 나봉 어때? 나봉. 나봉 좋지. 근데 사실 그렇게 쳐가지고 민봉이 사실 뭔지 알죠? 있는 것 같아요. 민봉이 제일 그게 막 근데 나 민봉 좋은데? 나쁘지 않아요. 꿀같이 달콤하니까 양봉 어떠냐 진짜. 양봉장 역시 꿀맛이 좋겠네. 근데 위로봉이 제일 막힌데. 위로봉 아직 꾸미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 꾸미면 클로즈업 보여드렸는데 열심히 완성되신 분들 갔다 왔어요. 아까 갔다 왔어. 다 와주세요. 저랑 분선 된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심플한. 저도 심플해요. 몇 개 안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 분위기. 그렇지. 몇 종류 안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갔어, 분위기. 클로즈업 주세요. 자, 저희 큰 방즈. 자.
이거 이름 정의는 딱 보여주면 좋네. 아무튼 저희가 고민 이거 봅니다. 저, 나 켜서 보여줄게. 켜서 짠. 이거 흰색일 때 제일 예쁜 것 같아. 짠. 저는 위아이 소중해서 안에 고이고이 이렇게 해놨어요. 왜 안에 고이고이 놔뒀어요? 원래 좀 더 가까이 보여달래. 짠. 심장도 소중하기 때문에 안에 있잖아. 오, 난 망한 것 같아. 어지럽히긴 제일 어지럽혔네. 제일 망한 거야. 오케이. 좀 깔까? 동안이 거는 묵직하다. 아, 다시 풉니까? 가능해요, 형. 가능하다고요? 언제까지 여기에? 예, 끝나고까지 하셔도 돼요. 아, 끝나고 하시면 돼요. 여기 남아서 하세요. 진짜요? 진짜요? 대현이 형도 이제 점점 장면이 잠기고 있어. 좋다. 난 심플이 있겠어. 알겠어. 야. 왜 네, 여기서 그냥 진짜 예쁘다. 윈봉이나 아이봉, 미루봉 이거 중에 정할까요? 윈봉, 아이봉, 미루봉. 아이봉 제일 많이 나오는 후보들. 윈봉 어때? 윈봉 갈까요? 윈봉? 윈봉 스킨 이름 생각나. 봉봉? 그래요? 근데 그래야 기억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우리 콘서트한테 너 윈봉 챙겨왔어 이러면 왜 귀여운데? 그래? 너무 먹는 것 같지 않아? 먹는 윈봉 말하는 거야? 윈봉 윈봉 말하는 거야? 야, 너 콘서트에서 먹는 윈봉 챙겨. 나중에 콘서트가 끝나면 멋있지 않아? 위로봉을 위로봉으로 하는 거 같아. 위로봉? 왜? 위로해줄 수 있는? 그냥 위로봉을 위로봉으로 하는 거 같아. 위로봉. 아, 나 그냥 끝내야겠다.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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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로보다 루아이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 그러게. 위로봉? 아니, 그냥 루아이, 위아이 둘 다 아이 들어가니까 아이봉도 나쁘지 않아. 아이폰도 나쁘지 않네. 아이폰 갈까요? 아이폰 제가 처음에 낼 때 다 별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별로라고 안 했어요. 왜? 너무 좋은 아이폰. 저도 끝냈어요. 어, 자, 영광 보냈어. 네. 아, 이런. 윈봉 너무 귀여운데. 저는 후니봉. 위에서 봤을 때 예쁜. 근데 진짜 나도 후니봉이 좋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약간 좀 이상하다. 위에서 봐야 돼. 안 돼. 불을 켜드릴게요. 짜잔. 와. 아. 형도 흰색 켜도 예쁠 것 같은데. 흰색이야? 흰색 켜도 예쁠 것 같은데. 어? 오. 안 예쁜데? 근데 솔직히 이게 지금 너무 가려졌다. 아니, 이게 내가 사실 이거 초록 잎사귀를 없애려고 했는데 안 없애져, 이게. 안 돼, 이게? 이걸 잘라서 안 되지, 이렇게. 그거 잘랐더니 이렇게 다 갈기갈기 찢겨진 거 아니에요? 봐봐, 그래. 이렇게 잘라. 그랬어? 요 한 사귀를 넣는 거지, 이렇게. 재도전하겠습니다. 자, 근서의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자, 이걸 잘라서 이걸 넣어. 아, 이거 파트구나. 여러분, 네, 난 후니봉도 좋아. 후니봉. 훈봉. 훈이 머리 맞을까요? 아, 죄송해요. 어지럽혀가지고. 형이 정리한 것 같아요. 그 보석 같은 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아, 근데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걸 지금 기억나나? 어, 있네? 형한테 이 좀 뺐어요. 어, 뭐 어떻게 말하고 아니, 이거 뜯는 거 가위 안 쓰시는 분 혹시? 가위요? 용한테 가위. 용한테 가위. 아, 그래? 형 계속 쓰고 있구나. 아니, 이게 사실 젓가락 같은 거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그래. 아이봉, 후니봉 좋다. 잘 그런 거. 아이봉 하죠. 전 개인적으로 아이봉. 형들 또 의견 있나요? 아이봉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봉, 루아이 동의하십니까? 아이봉. 위아이, 루아이 다 아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전 둘 다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우리를 보면 눈이 개안된다고 해서 아이봉. 어? 개안나. 눈을 개안나 해가지고 아이봉. 우리를 보면 아이봉이 필요해서.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아이폰 같은 존재다 이 소리지. 아이폰 연락 주세요. 이제 불만하지. 왜요? 네. 아, 혹시 그 혹시 몰랐어요? 네. We I I. 그냥 제 연락만 주는 거 아니야? 하이. 연락 달라고 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일단 형이 형은 보라색과 포인트 맞아. 난 모든 일 다 배워. 나도 거의 끝났다. 나도 다요. 아 아이폰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응원봉이면 아이폰으로 결정. 결정. 아, 우리의 첫 응원봉. 그러니까요. 아 저희가 벌써 응원봉도 생기고 참 감동입니다. 자 이제 각자 뽕이 좀 보여드릴까요? 요한이 형 진심이라서 안 보여줘. 그러네. 아니 다 보였어? 무슨? 아 저 꾸몄어요 다. 잠깐만요. 다 꾸몄다 왜? 네 다 꾸몄어요. 용화 형은 그 화원처럼 다 지금 다 뭐해? 아 나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못 봤어. 주변에 어지럽다. 와 저희가 또 콘서트를 기점으로 이렇게 응원도 생기고 본들 감동입니다. 가위 없지? 여기 있어. 용화 가위 좀. 용화는 하나 종일 쓰고 있어 가지고.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요, 용화야? 이게 한 번만. 쓰고 바로 주셔야 돼요. 네. 한 번 잘라줘. 뜯는다. 어, 이거 뜯으니까 되네. 그래? 이렇게 잡고 한 번 뜯으니 끝처리네. 여러분 저희가 이거 저희가 이거 콘서트에 가지고 들고 갈 거니까 뭐 오시는 분들 바이좀요 그 재미를 확인하시죠. 네 바이좀요. 아 저기요 뭐 먹을 때야? 나이스 잘했다. 와 저 고장 났어요. 왜 이래? 어때요? 됐다. 아이봉이에요. 저만큼은 후니봉을 하고 싶네요. 미술 이야기에서 안 보이긴 한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가끔 후니봉이라 그러면 뭔가 너 솔로봉 같잖아. 근데 뭔가 약간 이 시간이 약간 저희 학창 시절 미술 시간 같지 않아요? 그러네. 대현이 형, 오 대현이 잘 꾸몄네. 오. 되게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되게 꼭 그 대현이 형 웬일로 미술을 잘했어 오늘? 나 잘해 원래. 대현이 형 근데 진짜 웬일이야. 내가 원래 숨겨두고 있는 이게 숨겨두고 있는 재능이야. 나 원래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야. 괜찮죠? 좀 무시. 어, 대현이 이쪽에 나온다. 어, 사탕도 되게 벚꽃 봄 느낌으로 잘 꾸는 거지. 리보. 아까 리본 잘못 봤지. 어? 어? 욕심일 것 같아. 이 정도만 넣으면 돼요? 응? 우리 꽃다발 노래 이거 맞고 불러야 돼. 마이크 안 들려. 그냥 방에 켜봐. 그럼 옷을 하나 들려야 돼. 대현이 형 꽃다발 무대에서 그 마이크 안 듣다가 뭔가 꽃이 약간 방해하는 느낌. 그냥 그 객석에서 이거 같이 흔들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이크 안 들고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 제 파트 때 올라가다가 이거 내가 찍어도 되잖아. 그치? 자 여러분 콘서트에서 울 것 같은 멤버 누구냐 하시는데요? 너요? 너요. 아 저는 우는 사람 너야 멈출 수 없어. 울지 않지. 어? 대현이 형 어때요? 그러면은 불렀으면 좋겠다 이거 흔드는 울면 이쁘네. 울면 하는데 울면 딱 쳐 보이는데? 울면 울면 사줄게요. 영화씨 안 드시고요. 영화씨 안 드실게요. 자 이제 캡처 타임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네. 이제 끝내야 돼요. 네. 자, 요한이 안 보여줬어. 요한이 형 아직 안 보여줬어. 괜찮아요. 아니 근데 요한이 형 왜 이렇게 잘 꾸미는 거야? 야 보여주려고 꾸미는 건데. 내가 내 거야. 그러니까 엄청 잘 보여. 와 대현이 형 진짜 잘했다. 클로저 가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맞죠? 네 잘했어요. 주영이가 나중에 끝냈어. 클로저 봐주세요. 트위터. 다시 안 봤어요? 조금만 이따 봐. 다시 꾸며. 이렇게 위에는 다 했으니까. 저는 진짜 이쁘게 꾸몄어요. 오, 약간 불을 한번 켜봐요. 봐봐 이렇게 깊게 됐네. 이게 어울리는 불이 또 있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도 흰색이 잘 어울려. 이거야. 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위아이 하트 루아이 그다음에 꽃이 두 개가 있죠. 세 개구나. 아, 예쁘죠? 아 뭐야 스티커도 있었어? 근데 웃긴 게 밑에 이거 완성할 거예요. 여기 봄 블라썸 느낌으로다가 네 맘에 피어. 아우! 여러분 이참에 그 콘서트 드레스 코드 맞춰줘야 돼요. 아 사실 제가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루아이 하얀색 어때요? 흔들 때 예뻐요. 하얀색은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하얀색 드레스 코드 어떤가요? 이게 하얀색 드레스 코드요?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이틀이니까 첫날은 밝은 거, 둘째 날은 어두운 거. 어두운 거. 다음 주에 들어오겠지. 그러면 하늘색 한번 보라색 한번 어때? 보라. 아 우리 그 근데 하늘색은 아니면은 어쨌든 그 우리 공식이 파란 계열이니까 파란 계열 옷으로. 왜냐면 하늘색도 없다고 사치면 곤란하다. 그치? 그냥 편한 옷. 그러니까 일단 저희 공식색 계열은 시청으로. 아 칠리님 어때요 칠리님? 아 공식색 계열 아무거나. 그러니까 그 드레스 코드가 아니라 그냥 포인트. 공식색 계열에 뭐 가방이든 귀걸이든 모자도 되고 모자든 양말이든 첫날은 파란 둘째 날은 뭐 그렇게 아무거나 팔찌도 괜찮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 힘들네, 힘들네. 근데 저희 여러분 아이봉 들어주시고 인사하세요. 네, 아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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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봉 이렇게 꾸미기 완성했습니다. 와! 여러분 컴퓨터에서 또 이렇게 꾸며서 흔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경은이 형이랑 무한이가 진짜 잘 꾸몄네. 화려하다. 생각보다 화려하고 있고. 네. 제 건 어때요? 심플하네요. 흔들면 이거 근데 심플이스 베스트. 흔들면 나도 심플이스 베스트로 왔어. 그러네. 약간 준석 거는 그 홈페이지에 쳤을 때 나올 것 같이 생겼네. 아 그러네. 오. 좋아 좋아. 자 그럼 퀘스트 타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나 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콘서트 오늘 기준 6일 남았죠? 네. 이제 6일 뒤에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하니 또 설레는데 연습해야겠다. 네, 빨리 연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분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이폰 들고 신나게 또 마음가짐 하시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동환, 유영아, 김여환, 김준서, 저희 그거 이제 응원법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박수 소리로. 아 그거! 그 이거 그 닭 인형 가져오는데 꼬꼬꼬. 아 그거는 너무 박수밖에 안 나요. 그래요? 아 근데 그거는 웃음 터질 수 있잖아요. 저희 이제 응원법 대신에 박수로 해주시면 시작해요. 네. 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이 좋으니까. 네 저희 콘서트에서 만납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아이봉 아이봉으로 결정이 났고 아이봉을 곧 흔들 콘서트를 기대하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안녕!